대한민국은 지금 나라가 통째로 위기입니다. 정치 자체가 위기입니다. 정치가 제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 전반이 위기 상황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국가를 이끌어가는 국정 리더십도 위기고 경제도 위기입니다. 안보는 지금 한국전쟁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보유가 이런 위기를 초래했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 정책과 전략의 부재는 안보 위기를 키웠습니다. 남북관계는 새로운 파국 상황을 맞게 되었고 이런 국가 초비상 상황을 맞아서도 우리 정치는 완전 기능정지, 작동 불능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다가올 4월 선거에 매몰되어 국가의 위기 상황을 방치한 정치를 왜, 무슨 이유로 국민들의 피눈물 나는 세금을 걷어서 그들의 선거 활동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해 줘야 하는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부시와 민주당의 클린턴이 서로 손을 잡고 전 세계 앞에서는 그런 국론 통합의 리더십, 이것이 우리 정치가 지금 내후 외환 위기 앞에 보여줘야 할 첫 번째 정치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성민의 시사탱크,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공부 열심히 해서 다시 만나겠습니다.